안녕하세요, 궁수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브라시아 전기 그 두 번째 리뷰를 시작합니다.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체크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스토리입니다. 주요 스토리는 각 직업별 탄생 이야기부터 엘프족을 몰아내기 위한 인간들, 즉 스탠더들 간의 우정, 신뢰, 배신, 갈등, 동맹 등을 통해 밝혀지는 진실과 전설, 반전의 이야기들로 전개가 됩니다. 스토리 전개에 따라 진행되는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이 선호할 만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보스급 몬스터를 물리치는 미션도 있는데요. 회복약을 미리 두둑히 챙겨 놓으시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상, 즉 코스튬입니다. 어느 게임을 하든지 비교해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코스튬입니다. 프라시아 전기에서는 이 코스튬을 형상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중세시대의 갑옷 및 의복들이 왼쪽에, 오른쪽엔 각 형상의 이름과 보유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신화, 전설 형상이 가장 눈부시게 빛이 나죠. 저도 이 코스튬은 꼭 한번 입혀보고 싶어지네요. 자, 다음엔 탈 것을 잠시 볼게요. 기본 탈 것 역시 말이고요. 그 외에도 아룡, 곰, 코끼리, 아울루그, 프라시아의 별, 신화적 탈 것 등 좀 생소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은 타보고 싶은 탈 것들 종류가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차차 업데이트가 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별 스킬입니다. 환영 검사만 해도 레벨업을 할수록 생겨나는 스킬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주요 종류만 소개해드리자면 장검, 환영검, 환영방패에 세 가지 무기가 있고요. 무기마다 코어, 베이스, 패시브 스킬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스킬이 자동으로 또한 스킬 장착 탭 화면으로 가보면 깜빡거리는 칸에 회복약 이외에도 이 스킬들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유저분들 기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레벨업 할 때 추가로 생겨나는 스킬을 획득하게 되면 자동 사용에 체크하여 전투 시 바로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스킬 중에 주문석과 아퀴룬 아이템을 추가로 장착하면 획득한 스킬의 능력이 더 강해집니다. 주문석은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퀴룬은 엘프를 죽이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직업들, 주문각 인사, 집행관, 향사수도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템 및 장비입니다. 프라시아 전기에서는 광산에서 광석, 보석을 채집하여 모아서 장비 제작을 합니다. 필요한 자원을 사냥터, 상점, 광산 등의 장소로 가서 획득하면 되고요. 특별히 장비 강화에는 강화 주문서라는 것을 가지고 강화 레벨을 올리는데요. 강화 주문서로 강화를 하는 횟수만큼 장비 그림 밑에 플러스하고 숫자가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PVP 및 결사대입니다. PVP, 즉 개인별 전투가 있고요. 결사 부대를 구성해서 부대 전체가 공격하여 사냥터를 점령한다던가 엘프가 다스리는 영토를 침략하여 정복할 수 있습니다. 결사 부대를 생성하려면 먼저 결사대를 창립해야 하는데요. 10만 골드 이상 소지하고 레벨 2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결사대를 창립하면 결사장이 되고요. 결사부대를 생성할 수 있고 레벨 30 이상이 되면 추종자를 모집을 해서 결사대 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을 채집하여 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 화면 끊김 현상, 즉 렉이고요. 서버 접속자 수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화면 끊김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만 좀 원활해진다면 움직임, 액션, 미션, 스토리 영상 진행 등 모든 게임 플레이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늘이 안 보인다입니다. 땅을 보고 가는 플레이는 제가 처음 해봅니다. 아무리 화면을 둘러보아도 하늘이 안 보이네요. 어제 땅을 보면서 길을 갈 수 있나요? 해작자님, 어찌된 영문일까요? 말을 타고 가면 보통 앞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게임 속 풍경도 구경하면서 갈 수 있는 건데요. 이 게임에서는 그 부분이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유.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명소입니다. 명소에서 사진 찍을 때만 하늘을 볼 수 있답니다. 아니 왜? 개발자님 듣고 계시나요? 저희 게임할 때 하늘 좀 보게 해주세요.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프라시아 전기 게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리니지를 접해보지 않은 신규 유저의 시각이기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궁스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